He the mighty, the might come today. He the mighty, the mighty, the might come and take. It might come and take it all away. 2월 17일 월요일 KTX를 타기 위해 서울역에 왔습니다. 분명 2인석을 예약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혼자 탔습니다. 세상에 옆자리 친구는 서울역이 아닌 청량리역에서 절 기다렸다네요. 첫 시작부터 아주 특별한 여행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친구와 함께 진부역에 도착했지만 대설주의보로 오늘은 대관령의 트래킹 운영이 안 된다네요. 아무래도 엘사가 화가 났나 봐요. 곳곳에 올림픽의 흔적이 보이던 평창은 나를 아주 제대로 잡았는지 온통 뿌옇게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대관령 하늘 목장에 도착한 우리는 트레킹을 포기한 7,000원으로 한국판 겨울왕국에 손이 시려운지도 사실 모르진 않았어요. 너무 추워요. 진짜. 그래도 친구야, 가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보람도 없이 갈 수는 없잖아. 여긴 지도를 봐도 모르겠어. 아, 몰라. 눈이 시린 건지 몸이 시린 건지 모를 눈을 하얗고 깨끗한 이 눈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핫팩을 꼭 쥐고 이번에는 손으로 직접 눈을 느껴봅니다. 아프. 여기 한국판 울라프들도 보입니다. 이제 이 험난한 길을 지나야만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넓은 농장이 나옵니다. 사실 26살들은 먹이 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곳에 하루라도 젊고 이쁠 때 왔다는 인생 사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쁜 설산에도 반합니다. 이렇게 보니 우린 이 추운 날 너무 잘 노네요. 우리가 진정한 성인 뽀로로입니다. 놀다 보니 너무 배가 고픕니다. 1인당 18,000원 산채 정식에 33가지 반찬이 나오는 인스타갑 맛집입니다. 음악이 바뀐 걸 보니 또 대단한 명소로 이동했나 봅니다. 귀여운 새들이 반기는 내 몸통에 3배가 되는 반지름을 가진 나무들이 모인 한국판 겨울왕국의 산책로로 꼽히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의 이곳 천년의 숲 오대산입니다. 아주머니 정말 시강이시네요. 저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는 그 전에 맨날 외투 입은 사진이라 나름 새로 산 니트도 자랑했어요. 다시 저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는 월정사가 나옵니다. 친구야, 너 정말 여름했구나. 유튜버 친구도서 너가 고생이 많아. 월정사의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에 압도된 사람들의 저마다의 새해 소망도 보이고 눈에 덮여있는 장광도 보이고
내면을 치유하는 마음으로 저도 새 소망을 빌어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끝으로 대관령과 평창 당일치기 끝. 여러분도 이런 여행 어떠실까요?